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1일 목요일이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존스 0.24% 상승. 자, 그리고 나스닥 0.03%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7% 상승. 독일도 0.82% 상승. 자, 중국 상해도 0.20% 상승. 니케이도 0.60% 상승. 자, 전 세계가 이제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이제 정말 좀 가열차게 상승장으로 돌아설지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장은 일단 그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냈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이제 적당히 조정받아도 밑에 이제 뭐가 있다? 이평선들이 지지된 이평선들이 밑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상승 바닥을 이제 탈피했다고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V자 급반등으로 이전에 하락폭을 다 만회했거든요. 자,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에 다우존스가 11% 상승했고 나스닥이 13% 상승했는데, 자, 반대편 당인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했으면 만 포인트 이상 빠졌을 것이다. 이거 다 내득이다. 이렇게 어저께 발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답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팡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알파벳, 애플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지금 실적보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35%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이 24%, 애플이 8.4%, 아마존이 8.4%,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7.8% 상승을 주도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은 완전하게 반등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잘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3월 1일 그러니까 2월 말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시한 넘겨도 우리 추가로 관세소로 때리고 한 거 없을 거다,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는데요. 자, 중국도 미국의 반도체 좀 더 사줄게, 이런 식으로 카드를 제시하면서 지금 상호간에 이제 더 이상 출혈은 좀 막자는 분위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중국이 동남아 내지는 경제적으로 더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국의 피해가 있을 것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지금 중국과 마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미국의 회사들도 있고요, 그죠? 중국산 부품을 사 들어와서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미국 회사들이 다 타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봉합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FOMC 1월 회의록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세 인하하겠다. 고액 자산가들 이게 양도세는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양도세는 확대하고, 자, 증권 거래세는 좀 인하하겠다. 그것이 좀 불합리성을 많이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는데 손실 받는데도 세금 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 거래세가 인하됨으로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단타 세력들을 더 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 외국인들이 단타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치고받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강보합입니다. 0.02%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 외국인이 753계약으로 시장 적당히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은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06%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07% 하락. 별 문제 없습니다. 금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당분간 금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기름값도 당분간 좀 올라갈 것 같은 모양. 하락하던 추세 완전 다 돌려냈기 때문에, 자, 금도 올라가고, 이제, 오일도 좀 올라갈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면서, 준비한 내용 조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27일 날,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이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벌어지는데요. 실무자들은 지금 벌써 하노이에 도착해서 세부 안들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실한 선언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남북한 간에는 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큰 모멘텀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특별한 게 없다면 또 남북 경협적으로는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당히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협 효과는 20년을 봤을 때는 379조 규모로 큰 성장 모멘텀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철도라든지 남북 경협에 우리도 발벗고 나서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자, 딴거다 접어두더라도 빨리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한민족이 더 이상 이산가족 등이라든지 우리나라 한민족인데 서로 왕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은 빨리 하루아침이 아니죠. 하루빨리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반도 화이팅! 자, 어저께 그러니까 토요일 날 1박 2일 강연회 마치고 광화문 앞쪽으로 지나가는데 참 이상한 시위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매우 씁쓸했습니다. 적화통일 반대한다 이러는데 누가 과연 적화통일을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좀먹는 역같은 새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져야 될 새끼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시효과 보면요.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눌릴 것 같네요. 쉼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눌려줘라. 닥터K가 기다리고 있다. 삼성전자 46,000원 밑으로 오면 담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저희들은 포트폴리오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에 곤란합니다만 삼성전자 노리고 있습니다. 44,000원권 오면 땡큐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IT 전기전자 쪽이 주도주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나중에 뭐 차트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어저께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거든요. 오늘도 약간 강세 보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닥터케이크 갖고 있거든요, 우리. 그죠? 게임주 약간 약세. 자, 조선주 약세입니다. 조선주가 이제 여러 가지 인수합병. 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의 인수합병 부분도 여러 가지 마찰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조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고요. 자, 건설주 뭐 보합이네요. 철강, 석유화 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자동차 관련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통신주, 5G 통신장비, 바이오도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남북 경협이 현대건설 제외하고는 또 약간 강세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알겠죠, 그죠? 자,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렀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사랑이 필요합니다. 생방송 봤다더라도 녹화 방송도 좀 봐주시고요. 자, 레이첼아, 무료 채팅방에 좀 날려드려라. 현대차 의견을 매수 가능하다고 자꾸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날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라. 그렇게 좀 날려드려. 방송을 보고 계신지 채팅을 제대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략대로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죠? 자, 시장은 지금 전일 외국계 대거 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4,363억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위로 윗방향으로 가는데 별 무리 없습니다. 자, 코스닥도 그렇고요. 내가 날려줄게 그러면. 왜냐면 저분이 위에서 혼자 대박 위에서 질러가지고 손실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추가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2%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전략 제시한 대로 안 하게 되면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방송을 늦게 봤다든지 다른 분보다 늦게 들어왔다든지 하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본인들이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 저는 마이너스 났다고 거짓말 내지는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짚어가자면 20일, 5일, 5일, 22일 양대시장 다안 깨면 양호하다. 그렇게 딱 보여집니다. 자, 바로 포트폴리오 집중합니다. 자, 현대건설, GS건설, 플러스,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위로 올라갑니다. 자, 현대차 마이너스 0.4. 자, 셀트리온은 박스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20일과 60일의 박스권, 21만원대 20일선 안 깨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보면 21선 있죠. 밑으로 깨게 된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날려줘. 셀트리온은 이거 둘다 날려줘. 셀트리온은 21선이 21만원 깨게 되면 밑으로 열려 있으니까 20만원 초반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20일 지지하는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라. 20일 깨면 비중 줄이시기를 권유드린다. 그렇게 좀 날려줘. 자, 무료 방송하고 있고요. 무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이 퀄리티 원하신다면 유료방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밑에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같이 하고 싶으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비 아깝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증해 보십시오. 닥터케이 모든 방송이 다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사는 족족 박살이 나는지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현대건설, GS건설 플러스 YG 야우 플러스 현대차 문제없고요. 자, 그럼 YG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YG가 잘 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YG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G 드래곤의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불타올라 이런 노래 있습니다. 불타올라. 그 노래를 도끼하고 불렀거든요. 야, 핫하네요. 여러 가지. 그죠?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꽃이 바란가? 포트 다 불타서 새마을 운동하면 틀어야 되는데, 그지? 그래. 자, 현대차 갑니다. 간다 그랬어. 현대차 쫄입니까? 하나도 안 쫄려요. 뭐, 그래, 겁이 납니까? 그죠? 제발, 하라는 대로 같이 했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1%대 미만 내지는 포트폴리오 제시한 대로 잘 따라온 분은 거의 플러스 직전입니다. 꼭 그것을 저한테 나무라듯이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위에 실컷 이야기 해놨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추가 해나가자고 그렇게 채팅을 날려드렸으면 띄엄띄엄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 시장도 그만 합니다. 아씨, 토리 찾다 버릴다 보겠네 진짜. 나중에 해요. 안 되겠어요. 자, 일단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너무 까불었어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0.13%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위로 떴습니다. 0.27% 상승. 왜냐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지금 시장이 긴박하게 마이너스권 내지는 막 흔들흔들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 형들이 적당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42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전고점 돌파하는지 아니면 2216여기 잘 지지 않은지 빠지더라도 그것만 체크하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화면은 제가 실시간 날려드린 화면이에요. 캡처 화면입니다. 프로그램, 코스피 75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50억 규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실시간 날려드리는 거죠. 시장은, 외국인이 현선물 그냥 적당히 지금 사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외국인. 오늘은 선물도 살짝 들어오고 있다. 별 무리 없어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셀트린 삼행제 좀 약세입니다. 약세니까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전기전자 이렇게 약세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약세예요. 그죠? 닥터키 포트는 빨간불 막 들어오고 있네. 그죠? YG 야우 간다고. 그죠? YG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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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간다고요.
자, 중국 관련된 항공 여행 이쪽도 약간 있고요. 남북 경협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빅뱅 노래 틀려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셀티룸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좀 축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1%대 마이너스인데요. 자, 21만 1000원 여기 더 추가로 내려가면 좀 곤란해요. 20만 8000원 내려가면 비중 축소. 자, 좋은 주식이라도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간드렁간드렁 하고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현재 외국인 수급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건설. 자, 여기 지지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좀 강하게 가주면 좋은데요, 그죠? 자, GS건설도, 어저께 21일 안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깨고 내려와서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갑니다. 간다 그랬어. 살수 있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현대차 가면 돼요. YG야오! 3점, 예야! 틀어야 돼. 무조건 틀어야 돼. 아씨, 아까 계속 찾고 있다가. 와 이제 간다 그랬어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빅뱅이야 에버바디 이야 노래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재밌게 하는 겁니다. 무슨 오도방정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중충하게 있는다고 주식 안 올라가요. 그냥 즐겁게 하는 겁니다. 물렸는데 어떻게 즐거워? 물려서 안 즐거우면 그 부분을 조절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고민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남북경협 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죠? 호재 직전에 일부러 흔들깁니까? 어쨌든 뭐 북한과의 관계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현대건설 좀 더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GS건설도 뭐 그만 한데요. 자, 건설주가 지금 비교적 못 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 별로 없거든요. 보십시오. 올라간 거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오늘 IT 여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 전기전자 여기에 매수세가 들어가기 부담스럽다고요. 큰 기관 투자자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기 부담스럽다니까요. 여기 밑에 함 쳐져진 모르겠으나 44,000대 오면 무조건 잡아낼 거예요. 그러나 시장이 더 강하게 간다면 여기서 46,000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6,000원 삼성전자는 잘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쉬어줄 때 어디가 가야 되겠냐 말이죠. 자동차 못 갔어요. 자동차 못 갔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까지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있고요. 여기 딱 지지해 놨잖아요. 건설 별로 못 갔어요. 그럼 한번 올라가기에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YG 엔터테인먼트 대번에 플러스권 돌아섰어요. 갑니다. 그죠? 안 팔아. 요 47,200원까지 들어갈 거예요. 홀딩. 잽싸게 팔지 말고요. 제이제이한테 또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깨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제이제이야 잘 가는 거 왜 던지냐고. 4만원 먹고 올라간다 그랬잖아. 올라가잖아 제이야.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형 이야기가 맞잖아. 어저께 잘못했다고 뭐라 했지. 그럼 밑으로 푹 빠져야 내 말이 틀릴 거 아니야. 올라가잖아 봐. 어저께 방송 들은 사람 다 들었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양봉 세우고 올라가려 하는 건 던지면 안 돼요. 차라리 GS건설을 줄이고 현대차를 가라 했는데 현대차 올라가잖아 어저께. GS건설 조금 줄이고 현대차 가라 했는데 GS건설 올라가고 현대차 빠지면 그 말도 틀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퍼펙트하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주가의 흐름을 그만큼 잘 간파를 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GS건설이 은봉이 떨어지면서 좀 주춤하니까 이거를 비중이 많다면 이거를 줄이고 현대차를 추가했으면 플러스 아닙니까? 근데 YG 올라가는 거 절반 던지고 GS건설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GS건설을 샀을까? 이거 빠지고 있으니까 단가 낮추려고 GS건설 했다든가 현대차 샀다 했던가 좀 헷갈렸어요. 야 JJ야 미안하다. 야 YG 던지고 현대차 샀다 그랬지. 현대차 산 건 좋았는데 GS건설 던지고 현대차 사야 된다고. 퍼펙트 아니야. YG도 올라가고 GS는 비실한데 현대차 올라가고 그게 퍼펙트다. 현대건설 와 왜 갑자기 2%나 빠지지. 나는 홀딩할랍니다. 본인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여기 밑에 깨기 전까지 홀딩할랍니다. 58,000원까지는 안 던집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사람들은 적당하게 빠지는 거 보고 끊었다가 다시 사놓고 가능한데 직장인들이나 단기로 트레이딩 안 되는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번에는 좀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JJ야 어저께 했던 이야기 이제 몸으로 깨닫지? YG 잘 가는 YG 안 던지고 GS 줄이고 현대차 샀으면 퍼펙트네. YG도 먹고 현대차도 올라가고 그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건설 중장기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현대차하고 파다닥 안 그릴게요. 셀트리온 던져야 됩니다. 셀트리온 던지라 그랬어 분명히. 자 레이첼에 좀 남겨줘. 셀트리온 조심. 자 현대건설은 그냥 들어갈랍니다. 들어갑니다.
자,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GS건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 외국계 매도, YG 외국계 매수 됐어요, 이 정도면. 야,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지, 지금? 시장은 아직 별건 없어요. 그냥 뭐 그만 해요. 근데 이제 기관이 매도가 좀 있네요. 기관이 매도가 있어가지고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T 쪽에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집중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 경협도 좀 두들맞고 있습니다. 2차전지, 수소차 다 두들맞고 있어요. 5G. 그죠? 중국 화장품도 그렇고요. 멀쩡한 데가 잘 없어요. 멀쩡한 데가 잘 없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갑니다. 3% 넘게 갑니다. 이거 미쳐가 갈수 있어요. 현대차가 가네요. 우리가 그동안 며칠 소외됐죠? 순환매 들어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 책관계 1번 눌러 예야. 자, 그동안 며칠 동안 시장 올라갈 때 약간 소외됐잖아요.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그죠? 별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이 흔들흔들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남북 경협주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냥 뭐 흔들기 아니겠어요. 그죠? 현대건설이 좀 흔들리네. 참. 자, YG 엔터테인먼트 갑니다. 그죠? 비중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플러스 나고 있네요.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 주력인데, 자, 그동안 좀 억눌렸던 현대차 간다 아닙니까? 전략대로 수행했으면 아무 문제 없음. 이렇게 좀 날려줘. 전략대로 수행했으면 아무 문제 없음. 그죠? 분명히 저점 매수한다 그랬어요. 처음 살 때부터. 거짓말이면 성을 갈게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서 여기 오면 산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대로 따랐으면 뭐 마이너스 지금 대박 났습니까? 마이너스 한1% 미만이겠네요. 혼자서 위에서 막 사고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고 밀려도 산다 그래서 분명히 샀잖아요. 올라가면 되죠. 중장기로 간다 그래서 분명히. 그죠? 몰빵 때리지 말라고요. 몰빵 때렸잖아 위에서.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이. 야, 근데 현대건설 왜 이리 빠지냐? 야.
중장기로 버틸랍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자, 여기 밑에 와도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58,700원 와도 지지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하시는 거 무방합니다. 이런 거 깨질 때 던지는 거 전혀 무방해요. 근데 다시 사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빨리 던지고 빨리 사놓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왜? 직장인들 많은데 여기 던져 다시 사놓으면 하면 그때부터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들고 갈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적절하게 청산 시점이 나왔을 때 청산하고 또 이것도 밑에서 적당히 또 추가 매수하든 아니면 좀 긴 흐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트리온 삼형제를 필두로 한 바이오주 오늘 안 좋습니다. 오늘 와 왜 이리 안 좋아? 잠깐만요. 코스피 마이너스 0.62% 하락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52% 하락입니다. 선물 매도세 확 들어오면서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남북 경협 박살을 내네요. 와, 참, 좀 황당합니다. 아, 시장이 갑자기 너무 안 좋네. 지금 엔터테인먼트 강세거든요. 그러나 강세를 하더라도 트레일링 스탑 걸면서 갑니다. 45,200원대 깨고 내려가면 3분의 1씩 차익 실현하십시오. YG요. 여기 깨면 3분의 1 매도할 겁니다. 저거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청산하면서 갑니다. 이거 깨지면입니다. 45,300원. 안 깨지면 들고 갑니다. 현대건설 걱정 안 할랍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냥 들고 갈 겁니다. 이거 걱정 안 돼요. GS건설 이것도 들고 갑니다. 그냥 현대차 It's my turn 하면서 125,000원까지 노릴 겁니다. 현대건설 125,000원 노린다. 현대건설이 아니죠. 현대차. 자, 전기전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아마 매도세 좀 넣을 거고요. 우리는 기회를 삼을 겁니다. 밑으로 쳐지면 44,000원 가면 기회를 삼을 거예요. 삼성전자 제 위에 딱 올려놨어요. 셀트리온 가지신 분들 비중 축소했어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20일 깨졌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깨지고 있습니다. 정우야 듣고 있냐? 이거 좀 축소한 게 좋겠는데 너 워낙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못 들란 거 몰라도 20일 깨면 안 돼.
20일 깨졌어요. 여기 안 깨야 돼요. 깨졌어요. 강하게 깨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셀트리온도 별로입니다. 셀 삼행제 다 별로. 윤기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댔죠? 더 줄여 나가야 돼요. 아침에 던졌어야 돼요. 절반 가지고 있는 거에 더 줄였었어야 돼요. 지금 이만큼 두드려 맞았다. 또 3% 더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죠? 다 던지고 일단 대기 중. 오케이. 자, 추세가 달라요. 야, 현대건설로 안 던진다며. 현대건설하고 추세가 달라요. 이거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밑에 아무것도 없어. 이평선. 현대건설은 밑에 이평선 좀 많이 있어.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여기는 반등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거는 보세요. 밑으로 꼬꾸라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지, 여기 지지, 힘없이 깨고 내려가면 작살나요. 그러니까, 야, 완전 패대기 쳐버리네. 바이오와 전기전자를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기전자, 전기전자, 바이오 폭탄. 와, 남북 경협도 너무 패대기 친다 인간적으로. 와. 홀딩, 양양은 그냥 홀딩. 손절라인 길게 들고 있다. 손절라인을 길게 보고 있다고. 그냥 여기 안 깨면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들고 갈 거야. 이번에는 흐름을 좀 길게 들고 가고 있어. 그냥 레이첼아 적어줄 수 있으면 좀 적어줘. 자, 양쪽 다 좀 날려줘. 현대건설, 아,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들고 갈 겁니다. 중장기로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라고 좀 남겨드려. 양쪽 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현대차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못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2만 5천까지는 들고 갈 겁니다. 이렇게 좀 남겨줘. 양쪽 다. 그러면 전원 불었습니다. 전략대로 수익 한 푼은 첫 양봉입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첫 양봉이고, 그죠? 기관들이 그래도 좀 관심 있어요. 야, 셀트리온 빠지는 거 봐. 셀트리온 던져야 돼. 완전 핵폭탄 두드맞고 있어. 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초장부터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핵폭탄 두드맞고 있어. 이거 달라요. 현대건설하고 다릅니다. 역배열입니다. 완전 그냥 버티면 되겠지 싶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셀은 역배열. 버티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남겨줘. 와, 왜 이럽니까? 외국인 현물 78억 사고 있어요. 선물로 조지고 있거든요.
여기 깨면 안 돼요. 여기를 안 깨고 올라온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와, 코스닥 봐봐. 조져버린 거 봐봐, 이거. 잠깐, 무슨 악재였습니까? 왜 이럽니까? 자,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문제 없어요, 현재. 왜 이렇게 패대기 치죠? 와, 잠깐만요. 그게 따로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니까 와, 좀 황당해요. 쫄게 만드는 겁니까? 죽어 이거야? 응? 따라오려고? 죽어 이거야? 프로그램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단 해선물 문제 없고요. 자, 와,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 늘죠? 이것만 땡겨 올리면 돼요. 여기 지켜야 돼. 지금 라인 밑으로 더 쳐지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정도 라인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야, 코스피는 그냥 대본에 밀어버린다. 와. 레이첼아, 무슨 뉴스 있는지 한번 검색해봐. 지금, 우리 종목들은 그냥 홀딩할 거거든. 그러니까, 현대차도 올라가고, YG도 올라가고 별 문제 없어. 검색 한번 해봐, 네이버에서. 무슨 악재 있는지. 갑자기 왜 이리 데미냐? 외국인 선물로. 현대건설 뭐 안 쫄아요. 올라올 겁니다.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안 쫄아요. YG 아직까지 던지란 자리 안 왔어요. 45,200원입니까? 거기 안 깨면 문제 없어요. 아직 홀딩입니다. 4%대 갑니다. YG. 노딜 블랙 시트 리스크 FOMC 회의록의 실망 분위기.
그렇다면 미국 선물은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지. 그지? 그것 때문에라면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뭐 0.5,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야 그거는 그런 뉴스가 맞다.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데 나는 그것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네. 블랙핑크 YG는 일단 와 강하게 가잖아. 트레일링 스탑을 올리면서 들어 갑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치 47,000 죄송합니다. 47,500원대까지 들어갈 건데 장대 양봉이거든. 자, 45,200원 그럼 1,000원 뱉는 건데 자, 5분봉에서 5일선 크게 터치 안 하면 계속 홀딩. 5분봉에서 5일선 크게 안 깨면 5분봉 5일선 크게 안 깨면 계속 홀딩. 깨면 조금씩 차익 실현. 절대 다 던지지 말 것. 단기 목표치 47,500원. 근데 더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 오늘 외국계 또 들어와. 그렇다면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밑으로 죽는 척하고 대번 들어 올리잖아. 죽어야 될 것도 밑으로 죽어야 되거든. 대번 들어 올리지. 위로 더갈 가능성이 있다. 1차, 2차 목표치. 그죠? 47,500원과 5만원권까지 노리고 하겠다. 페이크라고 봅니다. 일종의 한번더 가기 전에 아 죽는다 해놓고 딱 던지기 만들어놨고 4% 아닙니까? 쫄아가 던진 사람 많아요. 던지자 그랬습니까? 안 던져. 그죠? 가죠. 큰 흐름 볼줄 알아야 된다니까. 현대건설 쫄아가 던질까요? 안 던져요. 안 던질 겁니다. 이거 적어도 6만 5천 이상 충분히 갈수 있어요. 6만 6천 이상 갈수 있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홀딩. 현대건설 잔파도 그러고 홀딩합니다. 날려줘. 쫄지 않는다고. 노딜 블랙 시트 이것도 별로 인정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국이 여기 안 나오는데 그죠? 블랙 시트 우려라며 영국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국 가면 지금 열어보십시오. 여기 안 나와서 못 여는데 영국계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밑으로 꼬꾸라져야죠. 블랙시트 우려 때문이면. 그죠? 블랙시트 우려로 빠졌던 거 그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영국 가면 찾아보십시오. 영국 가면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블랙시트 우려라는 것도 별로 인정 못 하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야. 블랙시트 우려라면, 그래서 유럽이 흔들린다면 유럽이 맛이 가야 돼요. 근데 유럽이 다 반등세입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의 이슈일 뿐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슈는 한번 한물 지나간 이슈다. 더 이상 시장은 모르지 않는다. 노딜 블랙 시트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다 알고 있다. 이미 알려진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당장 그때 만약에 부결이 된다든지 실행됐을 때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어서 영국의 주가를 검색해 보셔라. 보여드려야 되겠어. 말로만 바라할 게 아니라. 그죠? 언제 또 찾고 합니까? 보면 되지. 응.
이게 그걸로 보면 잘 보이는데. 좀 다르네. 황당하네. 핸드폰을 보면, 모바일로 보면 다 나와요. 왜 밖에 안 나와, 왜? 어쨌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야, 현대차 1.68 가요. 간다고요. 아이씨, 현대건설 뭐 작았으면 진짜 좋은데. 현대건설이 휘청휘청하고 있어. 아이씨, 완벽한데 그러면 아다리가 딱딱 떨어지는데 현대차 이제 본전권 거의 다 왔고요. 그죠? 많아봤자 1%대입니다. 마이너스. 레이첼 몇 프로 마이너스야? 레이첼은 거의 보합이겠는데? 잘 대응한 사람들은 레이언 홍님은 플러스일 거예요 아마. YG 플러스 아닙니까? 4.5 갑니다. 쉽게 안 떠진다 했어요. 5일선 여기 5분봉에 5일선 크게 엉뚱 떨어지면 조금씩만 출현, 조금씩만 던져 나가세요. 다 던지면 안 돼요. 자, 다행히 GS건설 플러스권 돌아서고 있고요. 자, 현대건설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반등 나오면 별 문제 없어요. 현대차 불을 뿜습니다. 압수수색한 다음에 압수수색한 다음에 하 쫄아 던지라고?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현대차 압수수색 한번 볼래요? 현대차 압수수색 결함 은폐 의혹. 뭔데? 주가는 올라가네?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뉴스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고요.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그 회사 망한답니까? 그죠? 의혹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죠? 안 망해요.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은 바이오와 전기전자 확실하게 패대기 친 날입니다. 여기가 업종 대표주들 많이 몰려 있잖아요. 업종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1, 2, 4다 모여 있어요. 그죠? 미치겠어 진짜. 이러니까 이제 온도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 돈이 없어서 추가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자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적절하게 이제, 그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보유 비중이 많은 것 중에서 조금 약세인 걸 약간 줄여서 이쪽으로, JJ처럼 그렇게 갈아탄다든지 조금씩, 그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은 조금씩 할 필요는 있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서 적당히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큰 전략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고 밀려도 여기서 다시 추가하면 반등할 때 빠져나오면 별 무리 없다라는 전략으로 저는 계속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여기 샀는데 밑으로 깨져도 여기 지지할 거니까 걱정 없다 했고 그대로 플러스권 다 대번에 올라갔습니다. 자, 트레일링 스탑을 올려가십시오. 45,500원 정도 안 깨면 홀딩입니다. 계속 들고 갑니다. 계속 들고 가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거 한 미치면 7, 8%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미치면 7, 8%도 간다 그랬어. 여기 몇 프로입니까? 7% 아닙니까? 여기 이날. 그죠? 미치면, 코스닥이 미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오늘 엔터 쪽으로 몰렸어요. 엔터 쪽으로 몰렸습니다. 보이십니까? 바이오 조지고 엔터에 코스닥 들어왔습니다. 다 조지면 어떻게 된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2% 뭐 1. 몇 프로 1 빠져요. 그렇게 빠지는 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코스닥 반등하네. 0.4밖에 안 빠졌어요. 뭘 조졌다? 바이오 조졌다고요. 바이오. 우린 뭐다? 엔터라고요. 엔터. 바이오 크게 좋다고 그럽니까? 이제 터나는 정도라 그러고 셀트리온 삼행제도 셀트리온 22만원 위로 올라타고 눌려주기 전에는 관심 없다 그랬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지나간 방송 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가 손가락을 꼽든 난리 부르스를 추든 아무 상관없는데 말했던 게 틀린 게 크게 있는 거 한번 봐라고. 그러면 마음속 깊게 한번 생각해봐라고. 내가 손실 보는 것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부정하고 싶어도 그 사람 말한 게 확률이 높았다면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들한테 득이면 득이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딱 이야기할게요. 시장 밑으로 추가로 죽이기보다는 살짝 들어올립니다. 뭘로? 외국인 선물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이 그래도 플러스 들어와있어. 기관은 마이너스 천억인데 오늘은 이 하락을 기관이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외국인은 전일 4360억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대박 던진다고요? 노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만에 다시 대박 던진다고요? 노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렇다면 기관 외국인이 지금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자 기관은 선물을 사고 현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현물을 살짝 그냥 그만하고 선물 밑으로 던지고 있어요. 자 여기 지키면 된다 했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일단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건설주 업종 대표주인 현대건설 적당히 올라올 겁니다. 마이너스 1% 때 이렇게 축소하면 나머지 우리는 적당히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머지 적당히 다 빨간 불 들어오기 때문에 현대건설만 낙폭 한 1%대로 축소하면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또 포트폴리오 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번엔 3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다 플러스 내고 다 빨가면 좋겠죠. 그런 포트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포트는 없다고요. 한 군데 약세가 있으면 강세가 있고 그것이 비교적 전체 포트폴리오의 강세 위주가 많이 유지되면 잘 꾸려져가는 포트폴리오다. 사는 족족 다 망하고 전부 퍼놓고 전부 박살나 있다. 개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족족 박살나 있습니까? 적당하게 다 가고 있어요. 더 은밀하게 이야기할까요? 현대건설 신나게 먹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가 먹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고 다시 던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가 먹고 수도 없이 먹었던 종목입니다. 다 손실이라 칩시다. 2.68 다 손실이라 칩시다. 플러스 엄청나게 한 8% 10% 이상 플러스인 겁니다. 개별 종목. 나머지 현대차 약간 마이너스 맞아요. 그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YG 플러스입니다. GS건설 그만 약간 마이너스 올라가면 되는 거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와, 그래도 이거 하나 맞췄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죠? 이것도 맞췄지. 현대차도 간다는 거. 이제 내 차례라고 간다고 순환매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들어오다 약간 밀렸지만, 결국 오늘 들어오잖아요. 이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그러면 여기 현대차 적당히 올라가고, IT 전기전자를 좀 누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보실래요? 아니 여기서 얼마가 올랐습니까? 37,000원에서 지금 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만원. 만원이 몇 프로가? 25%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맞습니까? 37,000원 기준이면 25% 더 되겠네. 만원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조정 안 받고 간다고요? No. 조정 받는다고요. 그죠? 44,000원이면 그때
병이가 말했던 시나리오들 우리 적절하게 빠져나오고 4만 원대 정도까지 한번 축 처져지면 그때 들어간다고요. 그때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시나리오 안에 딱 있어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만약에 27일날 하노이에서 무슨 이야기 협정이 뭐 어떤 이야기 좋은 호재가 뜨잖아요. 충분히 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안 던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20일 깨져도 안 던진다고요. 밑에 받치고 있습니다. 3개 받치고 있어요. 밑으로 확 깨기보다는 적당히 큰 손실 없이 잘 유지될 수 있고 홀딩 조건에 들어간다. 다만 단타 매매에 아주 능한 사람은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지켜볼 필요 없었겠죠. 던지고 다시 사들어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야 말로만 그러냐 하면 야간에 12승 1패로 가고 있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에서 12승 1패로 가고 있는 520만원 뭐 얼마 안 됩니다만 그죠? 말로만 하지 않고 강의하면서 매매하는데 12승 1패면 그래도 괜찮은 성적 아닌가요? 말로만 하지 않는다. 변명 따위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 요약 한번 해줘. 레이첼 양쪽 다 한번 좀 날려줘. 자 IT 전기전자와 바이오 쪽 오늘 확실한 조정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우리 포트폴리오상 건설주가 조금 흔들리고 있으나 남북경협 테마 분명히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 있으면 모멘텀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갈 것이고 오늘 현대차 순환매 차원에서 양봉 들어오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 YG 엔터테인먼트는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계속 홀딩 다 던지지 않는다. 외국인이 전일 4600억 규모로 매수를 했는데 금방 기조를 바꿀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날려드려 양쪽으로. 너무 기냐? 똑똑하니까 다 내용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땡큐.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만 딱 날려드리고. 그래도 시장, 스트레이트로 빠져서 조금 흔들림이 있었으나, 지켜야 될 선 지키고 있으니까, 잘 주시하고, 10시 반에 중국 상황, 그리고, 해외 선물, 상황 잘 주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선물 아직 양호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캡처해서 유료방 날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비용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돼요. 학원비 조금 내시고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 된다면 남는 장사 될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십시오. 그죠?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좀 흔들림 심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특히 IT, 그리고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법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침에 조금, 음악 틀고 해서 기분 상했다면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딴 거 없어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 그리고 유료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SNS로 홍보 좀 해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아침에 하는 방송 이거 다 무료 아닙니까? 하루에 무료 방송 제법 오래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 되리라고 확신 갖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요새 3천원도 못 벌어요.
자, 추천 방송 핵심 필살기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